일본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드바둑 챔피언십. 박정환 구단 두 번째 우승 탈환에 나섰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 연장자이기도 하고요. 네,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뭐 한국 기사들끼리는 그렇기는 하지만 네. 다른 보통, 나라의 기사들과 네. 연장자에게 이제 100번을 넘겨주는 것이 보통의 관례죠. 네. 그리고 입단도 박정환 구단이 더 빨랐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선배의 느낌이 들고요. 자, 박정환 구단이 100을 쥐고 돌갈이기를 한 결과 100을 얻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좀 명확할 때는 한쪽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갈이기를 하는데 네. 뭐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많죠. 뭐 일본 기사와의 대국이었던 것 같은데 서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서로 100번을 다 양보하느라고 한참 뒤에 바둑을 시작했던 네. 계속 양보를 기억. 했군요. 네. 네. 아, 뭐 제가 봤을 때는 저쪽이 더 선배일 것 같은데 저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들었는지 네. 서로 한참을 좀 양보하다가 이제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꽤 있겠어요. 네. 제가 난 자리에 좀 일어나서 아마 뒷짐지고 걸어가는 걸로 봐서는 옆 대국을 관전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러는 움직임이죠. 네. 자, 옆에는 이야마 유타 구단과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의 대결로 성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 일본 바둑계 좀 1인자 야마시타 게이코, 현 1인자인 이야마 유타 구단의 대국인데요. 거의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이 최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야마 유타 구단이 압도적인 승률을 네.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독보적이긴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78년생의 기사거든요. 네. 올해 41인데 네.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대만의 왕이안진 구단을 꺾어내면서 네. 아직 뭐 살아있다 그런 것을 알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세계 랭킹이 고 네. 레이팅이라고 해서 많이 좀 네.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네.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도 7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네. 좀 낮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71위와 74위에 구리아 쿵제가 있더라고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자국 기전에서의 성적은 좋아요. 네. 뭐 타이틀 무대에도 자주 올라가고요. 비록 이제 세계 무대에서 최근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데 이번 대회에서 뭔가 그래도 좀 나도 한 칼이 있다라는 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테니스 같은 경우도 네. 현재 1인자가 로저 페더러 81년생 아닌가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다시 돌아온 로저 페더러죠. 네. 원래는 뭐 나달, 조코비치 그쪽에게 밀렸다가 최근에 갑자기 글쎄요. 이렇게 회춘한다고 해야 될까요? 마치 이제 2차 5단이 다시 1인자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이 자리가 이제 큰 자리예요. 아무래도 흙이 걸쳐도 좋고 뭐 삼삼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큰 자리인데 이제 다만 이제 흙의 압박이 좀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네, 뭐 견뎌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밀고 뛰는 것에 대해서 아프지만 뭐 날짜로 이제 달린다든지 뭔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네. 좀 너무 형태가 좋지가 않아서 이 교환을 생략한 채 날일자로 가지 않을까. 네. 뭐 흙이 붙여서 강하게 든다면 뭐 한 점 잡아버리고요. 네. 붙이면 네, 이렇게 잡고 네. 이때 이때는 이제 이쪽에서 이득을 먼저 봤으니까 이 교환을 하고 도망을 가야겠죠. 이럴 때 뭐 각한을 뛴다든지. 근데 이런 이득의 교환이 없이 이런 식의 좀 빈상각의 형태를 두고 싶진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릿자를 갔을 때 흙이 뚜렷한 대비책이 없다면 당장 이렇게 밀고 뛰는 추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커제 구단이 역으로 먼저 가는군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를 지켜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아,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뭐 냉정한 한 수로 느껴지고요. 백도 뭐 이렇게 한 칸 띄워준다면은 뭐 자세를 잡았습니다. 뭐 두텁게 둔다면 여기를 사실 지키는 것도 네. 한 수 가치가 있어 보여요. 이 자리요? 안형이 네. 좀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이제 이 수를 두면서 거의 완생의 형태를 취했거든요. 물론 이제 행마로만 본다면 여기를 두고 싶은데 네. 이제 나중에 흙이 이쪽을 밀고 받을 때 저쪽을 다시 막아버리면 네. 안형은 없어요. 물론 이제 당장 공격당할 말은 아니지만 차후에 이제 이쪽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궁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으로 안형을 먼저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자리를 막겠네요. 즉 이러면은 받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 네. 나와 끊는 자세가 아까와 다르게 백이 이미 좀 힘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와 끊는 것이 가능해지죠, 이거는. 아까 형태는 이제 이렇게 밀려져 있으면은 단수가 바로 있기 때문에 네. 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형태는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견실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은 보통의 행마대로 한 칸에 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요. 아니면 언제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이런 자리. 아, 아 그 수 아주 현실적이네요. 어떨까요? 좀 일단은 끝내기로 좀 득을 보고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뭐 떠올릴 수는 있는데 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두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왠지 글쎄요 뭐 그렇게 이상한 수 같지는 않은데 네. 이쪽이 나중에 여전히 아프거든요. 밀고 뛴다든지 혹은 뭐 글쎄요. 축만 좋으면 젖혀버리고 끊고요. 나갈 때 여기 단수 쳐버리고 있게 된다면 네. 흙이 지금은... 만약에 지금은 백의 축이 좋아요. 지금은 끊을 수가 있는데 바로 걸리는데요. 만약에 흙이 축이 좋다 하면은 좀 강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좀 신경이 쓰이게 되죠. 이쪽 부근에 흙돌이 왔을 때 아직 선택을 네, 안 했습니다. 네. 나오면 참 좋겠네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 프로들 대국할 때 관전하면서 네. 시청하면서 다음 네. 수 맞추는 또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거 프로 기사들끼리도 다음 수 맞추기 내기를 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1,000원씩 걸어서 네. 맞춘 사람에게 1,000원씩 몰아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이런 장면에서 한 수씩 예측을 합니다. 네. 나는 여기에 뛸 거야, 나는 이쪽 뛸 거야, 혹은 뭐 손을 뺄 거야 등등의 예측을 하는데 이제 맞춘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1,000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물론 프로 기사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다른 기사들의 생각도 잘 알잖아요. 네. 지금 정환이라면 여기 둘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맞춰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대국하고 있는 대국자의 어떻게 보면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한 수 보여줬으니까 홍민표 구단도 네. 좀 더 부담을 안겨줘서 국가대표 코치로서 박정환 구단이라면 어디 둘 것 같으세요? 박정환 구단은 사실은 의외로 이제 기세를 또 중시를 해요. 네. 그래서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라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붙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거예요, 귀가. 일단은 뭐 잡히진 않거든요. 결국 추궁하려면 이것인데 네. 당장 이제 축이 이제 좋으니까 네. 축이 안 좋다면은 단수치고 이어서 아주 곤란하거든요. 당장은 잡아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손 빼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늘어서 뛰는 자리가 워낙 아프긴 한데요. 네. 이때는 이제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저 2A 자리. 지금은 네. 타이밍인가요? 지금은 그 자리를 두면서 네. 좀 견뎌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프긴 하지만 손 빼는 것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라면 여기인데 네. 여기나 뭐 여기인데 갑자기 이제 박주환 구단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니까 왠지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시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주신 자리가 탐이 나기는 하는데요. 지금 버티는 수죠, 이 수는. 네. 자, 다음 한수 정말 기다려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뭐 네. 친구분들이라든지 같이 이 대국을 보고 계신다면 아, 네. 아주 튼튼하게 많았네요. 자, 맞추신 분이 네. 있으실지. 다음 한수 이제 맞추기 이런 좀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도 같이 하면서 즐기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저희 집은 많이 합니다. 항상 바둑 TV만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혹시 원성진 구단과도 내기를 하나요? 뭐, 내기는 아니지만, 네. 이제, 아,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재밌게 볼수 있더라고요. 아주 좋네요. 네. 지금 이 수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안녕은 조금 없어지긴 하지만 가장 단단한 수예요. 이 수는 이제 나중에 흑돌이 왔을 때, 뭐 계속 쌓이면은 좀 약점이 남아 있잖아요. 이 수는 아예 약점은 없어요. 전혀 끊길 염려를 할 필요 없고요. 가장 단단하게 지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음 활용의 맛도 없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뛰어간다면은 조금 더 활발한 느낌이 있지만 네.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받는 자리도 선수가 되죠, 사실은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아. 끊기니까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젖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식의 활용을 전혀 이제 당할 생각이 없다. 놓여지고 보니까 아주 단단하고 정수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흑도 이제 뭐 이런 자리라든지 네. 뭐 단단하게 된 다음에 밀어갈 수도 있고요. 뭔가 이쪽 부분을 좀 지켜내고 싶습니다. 자, 바둑판 앞에 바짝 다가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헤비치뱃 때 제가 커제 구단을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근데 키가 정말 크더라고요. 네, 키가 크고요. 네. 사실 지금 앉은 키를 보신다면 사실 박정환 구단이 키 엄청 크거든요. 네. 180대로 알고 있는데 앉은 키만 보면 일단 커제 구단이 더커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키가 있다는 뜻이고 실제 키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큰 것으로는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만 봤을 때 되게 왜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자, 어딘가요? 손이. 아, 올라왔다. 다시. 돌아갑니다. 저런 순간에 이제 둘러던 착수, 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했었는데, 네. 그 찰나 상대방의 좀 까다로운 능수가 보이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한 1초 사이에 보인 거죠, 그런 수법들이. 한 가지는 조금 더 좋은 수가 보인다든지요. 네. 그때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둘중 하나입니다. 자, 시선으로 봤을 때는 상변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쪽 부근이에요. 왜냐하면 받지 않는다면은 붙여서 둘때 젖혀야 되거든요. 네. 늘게 된다면 이제 아까와 같이 건너가는 진행은 좀 이상해져요, 확실히. 축으로 잡히면은 저 석점이 너무
지금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 단수 하나 교환을 해둘 순 없나요? 아, 그러면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돼요. 네, 따낼 때 저 단수를 치고요. 이을 수밖에 없죠. 네. 제차 단수 치면은 흑진영이 아주 깔끔하게 돌파를 당했어요. 그 여기를 이을 수도 아닐 수도 없는 약간 그런 좀 눈물 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일단 흑이 실리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붙여 늘게 되면은 뭐 있는다든지 뭐 늘고 뭐 이쪽 받는다든지 이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진행을 하더라도 백이 관통하는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프게 느껴지죠. 일감은 한 칸인데 이제 덧쳐서 응수타진 했을 때가 좀 까다롭습니다. 뒤로 받으면 이렇게요? 네. 네, 이제 호구 쳐서 늘 수밖에 없을 때 네. 젖히게 된다면 이제 패맛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귀가 완벽하게 제압이 안 돼버리니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젖혀서 두니만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활발하게 든다면 이런 식으로 두고 싶은데 네. 이게 귀의 맛이 신경 쓰여서 좀 더 신중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넓히고 싶기는 하지만 뒷맛이 남아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안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도 해주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렇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그 수도 떠올릴 수는 있어요. 이제 백이 뭐 당장 늘어가는 것은 글쎄요, 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당장 못 움직인다면은 네.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단을 구할 겁니다. 뭐 씌어간다면 이제 흑돌이 이쪽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무리로 느껴지는데 이곳이 있다면은 백도 띄어서 이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상변 쪽으로는 조금 더 허술해지는 느낌이 있죠. 귀 쪽으로는 단단한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받는 수법이 있는데 네. 그 선택 가지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디를 중시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이 두 선수의 초반 진행이 상당히 신중하네요. 그동안 두 기사가 만났을 때 패턴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흑백 간의 패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초반 우세를 잡은 쪽이 거의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만큼 초반 두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석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드디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가장 견실하게 받은 수예요. 이 수는 이제 더 이상의 활용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귀는 아주 단단하게 집으로 굳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받았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침투하는 것은 지금은 좀 무리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와 다르게 아까와는 이렇게 띄었을 때 이쪽을 이제 밀리는 것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선수로 뒀잖아요. 그래서 공격이 안 되는데 지금은 미는 것이 선수가 아니에요. 네. 밀어도 뭐 계속 쉬어간다면은 중앙으로 갈 수가 있네요. 네, 갇혔어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좀 무리로 느껴지고요. 뭐 무난하게 둔다면 이쪽 큰 자리 두는 거죠. 당장은 흑이 함수 두더라도 아주 커지진 않거든요. 뭐 이쪽을 둔다든지 글쎄요, 뭐 여기도 큰 자리이긴 한데 이쪽이 좀 단단해서 네. 갈라치게 된다면 좀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두고 나서 혹은 높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뭐 씌우는 것을 본다든지 이제 하변으로 이제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에는 이제 좀 초읽기로 버텨내고요. 네. 초중반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해서 우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뭐 초읽기도 1분이니까요. 네. 좀 여유가 있는 초읽기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상변으로 간다면은 한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뭐 받아주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 한 방으로 좀 교환을 한 삭감을 한 느낌이 있고요. 네. 없으면 뭐 이 정도로 키워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겁난다면은 한 5선 라인으로 삭감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상 백이 5선 갔을 때 그럼 흑은 네. 뒤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모자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이 워낙 단단해서요. 모자를 씌워도 그냥 입구자로 나가면은 뭐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공격하기는 힘들고 네. 반대로 근데 백에게 이주아리를 당하면은 이 석점의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흑도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그럼 교환하고 나서 이렇게 전개를 하더라도 네. 이 교환은 조금 이득으로 느껴집니다. 자,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이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아시겠지만 시계를 대국자들이 누릅니다. 네. 우리는 계시원이 좀 읽어주는 문화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를 주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아슬아슬하게 나중에 둔다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이 직접 시계를 눌러야 되는 만큼 한 7-8쯤에는 착수를 하고 눌러야지 시간표를 당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몇 조금 선인가요? 더 완만하게 가네요. 이것은 글쎄요. 이 정도 선에서 지켜주더라도 불만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꽤 높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흑 실리가 일단 상당한데요. 대신에 이 수는 이돌과 이제 거의 연결이 된 느낌이라서 네. 이렇게 뛰어나오더라도 이제 막아낼 수가 있죠.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선실을 조금 더 크게 준다는 것이 약간은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띄워둔다든지 해서 두텁게 두더라도 충분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아예 상변을 다 내어줄 생각인 거군요. 네. 또 받아준다면 그때는 이제 하변 가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아주 상당하거든요. 그렇다고 받지 않고 갈라치면 이 한 방이 또 아프게 합니다. 이 한 방으로서 집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요. 이 정도의 그림으로 박정환 구단은 좀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흑이 욕심낸다면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밀림 당하기는 할 텐데요. 네. 뭐 늘어서 네. 한 선이라도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더 욕심이면은 뭐 젖히는 것까지. 네. 이거는 글쎄요. 끊기는 거 괜찮을까요? 네. 끊고 늘어서 뭐 견디는 거죠. 백도 싸우는 것은 좀 부담이 되거든요. 뭐 밀어간다면 집이 더 커지고요. 글쎄요. 어떻게 받을지. 자, 실전은 바로 물어보고요. 아, 먼저 웅스타진을 하네요. 이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젖히는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이요? 네. 근데 그 부분으로 이제 교환을 시키고 나서 이 전투가 유리하면은 싸울 수가 있는데 네. 전투가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절대. 백은 살아있는 돌이고 뭐 이렇게 치고 이어도 네, 이어도 여기 빈 삼각으로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네. 이을 수밖에 없죠. 역습을 바로 당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끊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받아주면 그 자체로 다음에는 이제 띄었을 때 안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끊어가기보다도 뭐 저쪽 단수치는 활용을 해서 중앙 쪽에 좀 활용 여지를 남기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느껴지고요. 여기서 반대로 벡터 뭐 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여기 뛴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상대방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거죠. 애초에 이교환 없이 들어가면 당연히 씌어갔을 텐데 지금은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두면은 백도 나와서 막을 때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축으로 보는 것과 단수 치는 것이 맞보기입니다. 글쎄요, 얌전하게 받아주고 싶지는 않는데요. 근데 실전에는 좀 빠르게 손이 나왔어요.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또? 불만이 없다고 보는 거네요. 네. 네. 그냥 하나 교환을 해둔 결과가 됐네요. 네, 뭐 어차피 나중에 두더라도 박정환 선수는 받을 생각이었으니까 네. 뭐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오히려 이제 전투를 유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발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상대의 뜻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받았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집이 형성될 때는 응수타진을 할 때도 있던데요. 네. 지금은 없을까요? 응수타진이요? 네. 이쪽이 뭐 단단해서 뭐 응수타진 할 공간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자리? 붙이는 수를 많이 두던데요. 그런 자리요? 글쎄요, 뭐 받아준다면 후속산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뭐 이러고 뛸 거면은 여기만 이제 못 가는 벽이 돼서 글쎄요, 지금은 이런 곳에 응수타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지금은 두 가지 같은데 뭐 붙여서 늘게 해서 뭐 밀어가서 계속 눌러간다든지 그러니까 2단더 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2단은 이제 여기 저기 들여다본 곳이 선수라서요. 이을 때 네, 여기를 젖히고 막을 수밖에 없죠. 네. 이 끊었을 때가 좀 막상 못 견디나요?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견딜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은 견디는 것이 가능하네요.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나갔을 때 추가적인 돌파가 안 되니까 이것이 가능하면은 이 붙인 행마는 지금은 떠올리기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를 결행했습니다. 네, 그 자리는 둬야 되는 것이 이제 반대로 이 자리를 맞으면요 중앙의 주도권도 사라지고 이 모양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이곳을 두고 받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두고요. 받아준다면 그때 하변을 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죠. 바둑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 뭐냐면요. 계속 AB가 맞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A와 B가 맞보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의 A와 이제 뭐 B인데 근데 흑이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보니까 이제 반대로 흑이 쫓겨요, 지금요. 받아줘서 이게 AB가 되면은 좋은데 네. 이거는 이제 A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작아졌어요. 이 자리를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자리를 백이 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날짜를 둬서 이 A와 B를 맞본다. 뭐 이런 것은 오히려 가능하겠어요. 밀어주면은 자체로는 조금 이렇게 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갈라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임시 방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야 돼요, 바둑이요. 항상 두고 싶은 자리가 두 군데가 딱 생겨야지. 네. 네, 들여다봤네요. 여전히 좀 중앙. 네, 뛰기 전에 활용이죠. 있는다면은 그때 이제 뛰어 두겠다.
나중에 들여다보면요, 이 상태에서는 백이 이렇게 들여다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이으면 뭐 쌍립을 쓴다든지 아니면 네. 밀어간다든지 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물어본 거 같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손을 뺐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붙이는 수가 노출돼서 네. AB 맞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손을 돌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박정원 구단 안쪽으로 먼저 물어봅니다. 아, 자, 스킬 라운인데요. 딱 받으면 네. 맞을까요? 네. 이쪽 네. 맞나요? 이미 스킬 나오는데 그 멘트에서 네. 느꼈습니다. 그것을 지금 두시고 싶어하는 네, 괜찮은 행마로 보여지네요. 네. 뒤로 받으면은 활용이 됐죠. 맞고 나서 이을 때 곧 늘어도 되고 네, 이거는 이 들여다본 수가 좀 무색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붙이는 수가 좀 좋은 수네요. 돌파만 안 되면 좋은 수예요. 네. 끼워서 끊을 때 이으면 이쪽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요. 어떻게든 안 되죠. 당장 끊기니까요. 네, 이으면 뭐 늘어만 두더라도 완전히 돌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 붙이는 수가 아주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네. 네, 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딱 노타임으로 네, 붙여가겠고요. 가만히 있는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봤었군요. 이제 선수를 뽑고 싶은 거예요, 지금 흑은.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혹은 이쪽 밀어간다면 이쪽 부분을 좀 갈라쳐 가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요, 네. 안 받아도 되나요? 일단 들여다볼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을 때 받아야겠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약간 이쪽이 무거워진 만큼 젖히는 것의 강도가 조금 늘었어요. 네. 물론 당장 백은 손을 빼겠죠. 이것은 일단 싸워내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한 수 투자해서 후수를 뽑았지만 조금 더 두텁게 처리한 느낌이 있다면 방금은 이제 선수를 뽑았지만 약점은 노출된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장 손 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당장 손 빼면은 글쎄요. 여기 젖혀서 끊을 때 네. 근데 뭐 흑의 형태로 자랑스럽지가 않아서 뽑으면 뭐 위험한 주더라도 네 그쪽으로 위험한 주더라도 백이 충분히 싸울 만해 보이거든요. 아니면 먼저 찌르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찌르고 나서 뭐 이교환을 해서 근데 수순이 잘 안 나오는 게 이때는 네. 워낙 악수라서 백이 이쪽으로 뚫어요. 이걸 먼저 해두고 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네. 두고요. 예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급소자리에 밀렸을 때가 흑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밀리면 또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끊어가는 것은 지금 흑이 쉽지가 않아요. 뭐 백 모양의 우형을 만들기는 했으나 흑도 네.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이 자리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흑도 눌러가면서 약점도 선수로 보완을 했고요. 이 자리 워낙 크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가는 것이 단순히 이쪽 모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두는 순간 중앙도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당장 손 빼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월드바둑 챔피언십 6인의 기사가 참가를 했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시드를 받게 됐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시드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회전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아쉽게도 커즐 구단에게 패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도 신진 선수
개인적으로는 많은 교훈을 얻은 바둑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또한 단계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일국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좀긴 시간의 승부, 고수와의 승부를 하면 할수록 신지 선수 자체의 그 바둑에 대한 재능은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얻어가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커재 구단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신진서 선수 보면서, 아, 3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칭찬이죠. 네, 뭐 칭찬인데 네. 신진 선수는 칭찬으로 안 받아들일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차피 신진 선수는 이제 커재 선수나 박찬 선수나 본인이 이제 넘어야 될 선수 더 뛰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칭찬까지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3년 전부터 커재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좀 좋게 아, 뭐, 받아들였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당연히 현재 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사이기 때문에. 네. 자, 바로 결행을 합니다. 왜 당장 했을까요? 뭐, 어차피 선수를 100이 뽑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래서 과연 이 교환이 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반대쪽으로 미는군요. 네,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끊어갈 수가 없죠. 또뭐 늘고 나서 받는 정도가 보통으로 네. 보여지고요. 자, 실전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어차피 선수는 100이 뽑습니다. 100이 이제 이 자리로 올 수는 있어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흑도 뭐 이런 데 두는 것이 좋은 자리네요. 조금 더 욕심 낸 다음에 여기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근에 흑돌이 오면은 이제 좀 신경 쓰이거든요. 자, 여기서 얀수가 그래도 보통이라면 하변이지만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이쪽도 좋아서요. 과연 중앙 부근부터 시작될지 하변 부근부터 시작이 될지 다시 또 박정한 구단의 고민입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